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해드릴게요. 다들 카페를 지금 전부 다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신가요? 혹시 자영업이신 분들 계신가요? 사장이신가요? 대부분이 다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은 뭐 관심 있으셔서 오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 카페 트렌드라고 말한다면 단연 시그니처 음료인 것 같아요. 나만의 독창적인 메뉴를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정말로 골목상권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다른 타 가게와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충분히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데 저는 천안에 현재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 쪽에 지역이 있는데 저희 가게 역시 저희들만의 시그니처 음료가 굉장히 회자가 많이 돼요. 아시다시피 시그니처 음료 그리고 흔히 말하는 블랙커피 라인인 아메리카노 이 두 가지가 아마 가장 매출에서 많이 나오실 거고 만약에 그게 없으시다라고 하신다면 흔한 카페모카, 흔한 라키아토 이건 사실은 어디서나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강점을 갖기는 어렵죠. 그래서 시그니처에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지 머릿속으로는 막 생각이 들 텐데 막상 내가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시면 덜컥 겁부터 나시죠. 뭐부터 손대야 될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만 정하시고 가시면 생각보다 빠르고 손쉽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커피랑 섞을 건지 안 섞을 건지부터 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커피랑 섞는다. 예를 들어 커피 베리에이션을 만들겠다고 하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컴포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아몬드, 뭐 로스티드 아몬드, 뭐 다크 초콜릿, 뭐 초콜릿 계열, 혹은 뭐 신맛이 조금 나는 커피라면 그 커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서 얘네들끼리 서로 맞물리려면요. 같은 어울릴 수 있는 재료들끼리 섞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다른 가게 가서 뭔가 내가 하나 시도를 좀 해, 뭔가 구상을 얻어서 가게에서 내가 시도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신맛이 나는 어떤 그 시럽분이랑 커피를 굉장히 다크한 커피를 섞어봤더니 얘네들은 어울릴 수가 없는 조합입니다. 이미 애초에 뭔가 중간에 연결고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커피 컵노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렌지도 있고 약간 구운 아몬드도 있고 뭔가 초콜릿 같은 맛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의 커피에 가지고 있는 이 노트들은 다 섞었을 때 잘 어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아몬드, 초콜릿이 있다. 그러면 그 커피에 오렌지 주스 혹은 오렌지 시럽 그리고 초콜릿 소스나 시럽 그리고 아몬드 소스나 시럽 그리고 우유 같은 것들이 밑에 중간들에 섞여지면 충분히 어울릴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어질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성품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드리는 대부분의 메뉴들도 사실은 기성품들을 좀 이용을 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아 나는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다 따와서 창작 메뉴를 빡 하고 만들어야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죽어라고 일하고 하루 14시간씩 내가 일을 해도 손님들이 알아주시던가요? 안 알아줍니다. 생각할까요? 네. 그 뜻은 뭐냐면요. 내가 어떠한 재료를 만들던 간에 한 잔의 음료에 있어서 컵 퀄리티가 높아야만 손님들이 그 부분을 인정을 해준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내가 완제품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긴 저거 쓰니까 요거 먹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제품들을 활용을 하셔서 음료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가게에서 스무디 많이 만들고 활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무디 같은 경우는 저는 어디서부터 영감을 얻냐면 베스킨라빈스 서리번 거기 가서 영감을 되게 많이 얻어요. 오늘도 만들어지는 재료의 일부분은 거기에서 영감을 받은 건데 거기 가서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엄마는 외계인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거랑 초코나무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인데요. 초코나무수 걔 한번 아이스크림을 드실 때요 잘 드셔보세요. 그냥 드시지 마시고요. 잘 먹어보세요. 녹차 맛도 있고요. 진한 초콜릿 맛도 있고요. 그 안에 약간 아몬드볼 같은 게 좀 있어요. 근데 걔가 킥포인트입니다. 걔가 씹어보면 약간 짭짤한 맛이 나요. 그 짭짤한 맛이 그 아이스크림의 감칠맛을 더해서 그 하나의 완성도 있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걸 내가 스무디 라인으로 옮기고 싶다.
그럼 그 재료만 따오면 되죠. 어떻게 해요? 초콜릿 소스 가지고 오고요. 우유 넣고요. 아이스크림 넣고요. 질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음 조금 넣고요. 그 다음에 녹차 파우더 미리 좀 그 녹여서, 우유 같은 데 녹음 녹여서 넣고 소금을 한 꼬집 정도. 물론 그 안에서 이제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 건 먹어가면서 조금 맞춰봐야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완제품들 라인에서 따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커피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빵 같은 거, 왜 빵이랑 커피랑 궁합이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명한 프랜차이즈에서 커피 앤 도넛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없는데, 한번 빵이나 어떤 디저트류를 드실 때 입안에서 커피와 함께 섞어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카스테라, 옥수수 카스테라를 내가 먹는다. 옥수수 크림이 들어간 카스테라를 먹는데 그거를 잘라서 입안에서 먹은 다음에 커피 한 입을 딱 먹어보면 그 안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맛거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통은 빵이랑 커피랑 섞이면 어떠한 맛이 나냐면 캐러멜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캐러멜 소스 같은. 근데 옥수수 크림과, 예를 들어볼게요. 옥수수 크림 빵이랑 좀 다크한 커피랑 잘 어울린다. 먹어봤던, 입안에서 먹어봤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 라는 맛이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음료로 만들어 볼 수 있죠. 옥수수 크림에 캐러멜 소스 섞고 크림이나 우유 거기에 이제 커피 조금 더해서 한 잔의 스무디가 될 수도 있고요. 크림의 어떤 액체 형태의 음료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식으로 조금 꾸며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 만들다 보면 강민선 대표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집에 가서 이것도 섞어보고 저것도 섞어봤는데 맛이 없어요. 그때는 뭐가 문제냐면요, 한 잔의 음료에 있어서 신맛이랑 단맛의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맛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늘 커피나 다른 기타 부재료들 신맛이 조금 가미되어 있거나 혹은 단맛이 조금 있는 커피들을, 있는 재료들을 뭔가를 막 섞었는데 먹어봤어요. 맛이 없다고 느껴지시면요, 설탕 시럽 1/4 넣어보세요. 생각보다 맛이 엄청 좋아집니다. 여기서는 오늘 재료가 없어서 못해보긴 할 텐데, 되게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오렌지 주스 있죠? 오렌지 주스랑 그냥 조금 다크한 커피랑 둘이 섞어서 드셔보세요. 엄청 맛없어요. 왜일까요? 신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애시디티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설탕 1/4 시럽? 설탕 시럽 1/4 넣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먹어보면 의외로 괜찮은데?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게 바로 새로운 창작 메뉴를 접근하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성품들을 막 사다가 둘이 막 섞어봅니다. 섞어보고 입안에 먹어봤더니 맛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시럽 넣어보세요. 근데 거기에 내가 좀 다양한 향을 좀 첨가하고 싶고 다양한 맛을 좀 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플레이버, 다양이 되어 있는 시럽류들을 좀 사용을 해본다면 조금 더 특별한 나만의 메뉴를 만들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잔이겠죠. 음료가 나왔어요. 하나의 음료를 나왔으면 이 음료를 예쁘게 담아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혹시 잔 여러 개 쓰세요? 가게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메뉴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저희 가게가 한 다 통틀어서 한 12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잔을 한 6개에서 7개 정도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가게에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우시죠.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면 잔이 쉽게 깨지기도 하고 용량이 계속 달라지니까 만드는 것도 계속 다르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애를 먹어서 단일화를 시키는데,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잔을 쓰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각 잔마다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오늘 제가 이쪽에서 좀 준비를 해달라고 해서 잔의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는데요. 이 잔에 따라서 일단 비주얼이 달라지면, 요즘에 최대의 광고 효과를 누리는 건 당연히 SNS죠. 사실 입소문을 통해서 카페가 잘 된다는 정말 구시대적 이야기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처럼 옛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누구나 SNS를 해야 하고 글을 통해서 광고가 많이 되어야만 결론적으로 동네 상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손님들을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현재 카페 시장의 트렌드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면, 사진을 찍었을 때 예쁘게 나와야 된다고 하시죠. 어른분들도,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가게 갔을 때 뭐부터 보세요?
벌컥벌컥 마시고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안 하죠. 딱 보고 나서 어머 이거 예쁘다, 어머 저거 예쁘다, 어머 저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한 잔에 플레이팅 되어 있는 컵이 얼마나 비주얼적으로 예쁜가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구매하고 싶은가 구매하고 싶지 않은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맛있는 음료를 만들어 놨는데 안 팔리면 결국 땡이죠. 결론적으로 잘 만들어야, 결국 그렇게 해서 잘 팔리게 만들어야 우리가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많이 팔아야 내 월급도 나오고 직원 월급도 나오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뭐 에이드 같은 경우는 보통 긴 잔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긴 잔. 그래야만 레이어드가 져서 좀 예쁘게 보이고 보통 투명한 음료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긴 잔을 사용하고 스무디 라인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하게 꾸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위에 꾸며져 있는 가니쉬 라인에 따라서 좀 둥근 잔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잔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반적인 그런 일자잔인데 조금 더 넓은 잔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용량을 좀 줄여서 바로 뭐 단숨에 털어놓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감에 대한 차이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시는 방법에 대한 저희 가게에서는 요즘 슈페너 계열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위쪽에 크림층이 이렇게 있고 아래쪽에 액체 베이스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빨대로 꽂아서 먹기보다는 잔채로 먹어야 훨씬 맛있죠. 그런데 만약에 잔이 이런 잔이라면 어떻게 크림을 내가 담아야 될지 비율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신다면 또 좋을 거고 1자 잔일 때 슈페너 계열을 만든다고 한다면 얼만큼 내가 크림을 담을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됩니다. 그 액체의 질감과 크림의 질감은 굉장히 달라요. 크림의 질감은 다른데 이 크림도 휩을 친 상태의 크림의 질감이냐 아니면 그냥 동물성 크림만 넣은 상태에서의 질감이냐도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유보다는 생크림이 조금 더 무겁고요. 그리고 그 생크림이 휩이 처지면 처질수록 조금씩 입안에서 조금 더 질감 자체를 좀 몽글몽글하게 더 느낄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좀 꾸덕한 크림을 만들 것이냐, 액체 형태의 크림을 만들 것이냐, 그 크림을 섞어서 먹게 만들 것이냐, 혹은 침을 줘서 잔채로 먹게 만들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맛있는 방법의 차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내가 이것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새로운 메뉴에 접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라고 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커피에 액체를 완전히 섞어서 먹어야 맛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두 개의 밸런스를 좀 잡아야 될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크림 상태로 그냥 잔채로 먹을 거다라고 하면 크림부터 맛있어야 끝까지 한 잔을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새로운 메뉴에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합니다. 신맛과 단맛의 밸런스를 먼저 잡고요. 이 전에 어떤 컨셉으로 갈까에 대한 것들은 아까 말했듯이 입안에서 섞어보기도 하고 기성품들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마트 가서 음료 한번 라인업을 쭉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음료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 커피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음료도 있어요. 들어간 음료부터 일단 사서 먹어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 뒤편에 보시면 성분 표시가 친절하게 다 나와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입안에서 섞었을 때 꺼내올 수 있는 컵노트들이에요. 그 안에서 밸런스를 잡는 건 이제 각각의 상황에 맞게 맞추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처음에 할 거는 우리 패션베리 에이드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쪽에 프린트물이라고 순서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패션베리 에이드 여러분들 가게에서 전부 에이드 많이 만드시죠? 혹시 AD의 정확한 정의가 뭔지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자신있게. AD. 무엇을 그럼 AD라고 불릴까요? 탄산이 들어가고. 맞아요. 또. 무엇을 AD라고 지금 판매를 하고 계세요? 가게에서. AD의 사실 정확한 정의는요. 과즙이 들어간 음료의 총칭입니다. 저희는 사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에이드가 두 종류인 정도 있는데 저희는 물을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즙이 들어가야만 사실 진짜 에이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갔더니 레몬 분말을 막 갈아가지고
사이다 타서 에어 힌트입니다 라고 주면 아 여기는 실제로 에이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맛은 알 수 있겠지만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패션 베리에이드 그 이름에도 알 수 있다시피 패션 루츠라고 하는 열대 과일이랑 여기 있는 라즈베리 시럽을 조금 섞어서 음료를 만들어 볼까 해요. 에이드는 아까 말했다시피 과즙이 들어간 음료의 총칭이기 때문에 어떤 과일을 쓸 거냐에 따라서 맛의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까 제가 각각마다 어울릴 수 있는 궁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일들은 정말로 잘 어울리는 과일들끼리만 뭉쳐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한 잔의 음료에 있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고깃집을 가서 고기를 먹는데 삼겹살에 와사비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먹었더니 진짜 맛있었어요. 생각보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재료였는데 너무 잘 어울렸던 거죠. 아 그럼 과일도 아 이거 따오면 맛있을 것 같은데 얘도 맛있고 얘도 맛있으니까 둘이 섞어놓으면 맛있지 않을까? 맛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음식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따로따로 들어와서 입안에서 섞여져요. 그죠? 그래서 따로따로의 맛이 각자 있고 그 안에서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근데 음료는 어떻죠? 한 잔에 완전히 섞여져 있는 제품이 우리 입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느끼게 되죠. 이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음식과 음료를 구분짓는 게 사실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음료 안에서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아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데 과일류들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종류군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트론 계열이라고 불리우죠. 시트론 계열의 과일들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레몬, 라임, 렌즈, 뭐 유자, 땡자인가요? 이게 뭐죠? 아무튼 그런 시트론 계열의 과일들은 얘네들끼리 섞었을 때 사실은 다 비슷비슷해요. 이유가 뭐죠? 같은 종이기 때문에요. 아 나랑 저희 형인데 저희 형이랑 당연히 잘 맞겠죠. 싸움이 나겠지만 왜? 같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같은 계열의 과일들끼리는 잘 어울려요. 그렇다면 또 스톤프루츠라고 하는 핵과류들 있죠. 복숭아, 자두, 체리, 뭐 살구 이런 애들 걔네들끼리도 섞어놓으면 매칭이 잘 됩니다. 우리가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종군 말고 이제 지역으로도 따져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열대과일들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이런 애들 걔네들끼리도 그냥 섞어놔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망고랑 오렌지랑 섞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만 들어봤을 때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타입입니다. 그렇죠? 망고는 열대 과일류들이고 오렌지는 시트론 계열의 과일이고 얘네들을 어떻게 섞을 수 있을까? 이 중간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만 잡아오면 되는데 저는 그 과일 중에서 단연 1등인 건 패션루츠라고 생각을 해요. 백향과라고도 불리우죠. 백향과. 100가지의 향과 맛을 가졌다고 해서 백향과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열대 과일류들입니다. 근데 먹어보면 어때요?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백향과? 패션루츠? 그 뷔페 같은 데 가시면 빨간 색깔 과일인데 잘라놓은 나무 꼬꼬리 해가지고 씨 많고 그 씨 먹으면 어때요? 쉬죠. 쉬어요. 걔를 음료를 만들어야겠어요. 아, 걔 과즙 넣고 물 넣고 먹으면 어때요? 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설탕 시켜. 어떻게 왜? 신맛이랑 단맛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